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단짠 취업 뉴스. 오늘은 특별히 마이멘토의 류수원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선생님, 화요일에 맨날 뵙다가 이렇게 월요일에 뵈니까도 좀 좋은데요. 오늘 화요일에 온 것 같아요. 예. 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뭐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요일이 어느 요일이냐라고 물어보면 예. 바로 월요일일 겁니다. 아, 예. 월요일. 이제 일요일날 쉬다가 예. 바로 복귀하니까 그렇죠. 약간의 그 이제 휴일에 아, 그게 좀 남아있어서 예. 얼른 또 다시 주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월요일에 선생님과 함께하니까 좋은데요. 화요일 같이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안쌤 못지않게 평소에 예. 좀 촌철살인 깊이 있는 따끔한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댕쌤과의 단짠 취업 뉴스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제목은요. AI가 일자리 위협, 저임금 노동자 직업 바뀔 위험 고소득자의 14배였습니다.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 도입이 확산하면서 AI에 떠밀린 인간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AI 도입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AI 도입에 따라 대량 실직이 닥칠 것이라는 통상적인 우려가 필연적이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다른 부문에서 소득이 더 많은 직업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런 추세는 이미 일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사무 보조, 음식 서빙, 고객 응대, 기계 작동, 상품 운반 등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2030년까지 새로운 종류의 직업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는 이들이 1억 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기간 이들 중 일부는 관리직과 같은 동일 직업 내 고소득 보직으로 옮겨가고 900만 명은 아예 다른 산업으로 이직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연봉이 $38,200, 약 4,900만 원 이하인 노동자들은 최고소득을 받는 집단보다 직업을 바꿀 위험이 약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취약 집단에는 여성, 유색인종,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의 비율이 높은 까닭에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거나 고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쌤, 국내에서도 요새 식당에 가거나 하면은 로봇이 서빙을 하기도 하고 손님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용을 할 때도 키오스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 뭘 눌러야지 결제가 되는 건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혼란이 종종 있기는 하는데 젊은 편에 속하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좀 나이 드신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거든요. 아,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쌤? 젊으신 게 아니고 젊은 편에 속합니까? 예. 아예 이제 10대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걱정도 많고 기대도 예. 많고 우려도 많고 네. 그게 뭐 사실이죠. 저도 그 뭐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저도 예.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내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 툭툭 오라이. 예, 아시네요. 툭툭 오라이 하는 아, 그 젊은... 봤어요. 그 영화나 어디 예전 그 시각 시청. 아, 영화에서 보셨다. 예. 그렇죠. 옛날 영화 이제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 그때 이제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를 그때 이제 다녔기 때문에 예. 그런 직업이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우리 취준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나 어떤 네. 한 시대, 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업이 앞으로 당분간은 영속할 것이다,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갈 것이다, 뭐 앞으로 특별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시간이 지나보면 지금 대학생분들이 나중에 40대, 50대가 돼보면 그때는 이런 직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하는 이런 직업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직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버스 안내양 같은 그런 직업도 있고 네. 또 어떤 직업이 지금 현재는 그 있는데 제가 좀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그 지금 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지난 정부죠. 그때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제 그 수납하시는 예.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이제 그 도로공사 측하고 뭐 여러 그 갈등도 좀 있었고 한데
그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고 우리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스마트 톨링 그러니까 차가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네. 이 기술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다 그 장착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술은 충분히 그 정도 기술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분들이 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또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니까 컴플레인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은 그 존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직업이 얼마나 계속 갈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온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정도 대책을 또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직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 유튜버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유튜버. 유튜버. 많은 10대 친구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유튜버 되고 싶어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0대나 지금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굳이 뭐 직장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유튜브 찍어서 또는 인플루언스 뭐 포털 사이트의 인플루언스나 이런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면서 직업을 가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과거에는 그런 직업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 좀 뜬다고 합니다. 뜰 거라고 합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게 고령화. 네. 노령화, 고령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점점 이제 그 65세 이상 우리는 65세를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그 6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이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우리는 진입해 있죠. 네. 그러면서 이 고령분들을 고령자분들을 요양하시는 분들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사망했지만 아베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그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의 2기 아베노믹스가 2026년까지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베노믹스 2기에서 지금 발표되어 있는 그 정책적 내용이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 있는 간병 퇴직 간병 부모님을 간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심하다는 거죠. 예. 간병 퇴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그 2026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런 것처럼 점점 이제 고령화되는 이 사회에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반려견에 대한 뭐 반려견에 대한 어떤 뭐 같이 놀아주고 하는 그런 직업들 이런 네. 직업들은 상당히 미래에 뜰 것 같은. 그 예. 이외에 뭐 디지털 쪽으로는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뭐 디지털 기술은 각광을 받을 거고. 예. 그래서 일반 우리 문과생 분들 중에서는 간병이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런 쪽 기능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 관련된 예. 그런 쪽 기능이 앞으로는 더 이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 지금도 도래하고 있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점차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저만 봐도 제가 외부 프로젝트에서 AI 한가연을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컴퓨터에다가 그걸 설치해서 예. 예. 제가 뭐 핑크색 옷을 입은 날, 빨간색 옷을 입은 날, 파란색 옷을 입은 날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입력해서 그냥 이제 원고만 입력하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만든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고 예. 이러다가 내가 대체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원고를 그대로 읽는 직업은 대체될 수 있지만 이렇게 예. 쌤 거 만나는 직업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AI 한가연이 반응도 해야 되고 다시 질문도 드려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이런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체육도 진짜 잘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진짜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죠. 여러 가지 일자리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뭐 요번 기사는 그 정도 네. 하고 예. 앞으로 또 기사 봐야 될 게 많으니까요. 아, 예, 예. 하여튼 미래 직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항상 우린 깨어 있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신중년 인생 산모작은 하향 취업이었네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심화로 더 일하려는 신중견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쌓은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중견은 2017년 정부의 신중년 인색
산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서 유래한 용어로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50에서 60대 베이비붐 세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한국고용정보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중년 취업자는 1,089만 7천 명으로 전체 신중년의 69.2%를 차지했습니다. 와, 이 취업자가 70%가 차지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일자리의 질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연령별 단순 노무직 비중을 살펴보면 신중년이 26.3%로 20대, 30대, 40대 등 낮은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신중년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 기존 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하향 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쌤, 예전에는 인생의 이모작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덧 인생 삼모작, 세 번의 변화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질, 지적은 항상 있었는데 고령화 사회잖아요, 쌤. 예. 좋은 고령화 취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거를 저도 참 알고 싶은데요. 네. 그걸 뭐 그 참 알면 상당히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안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제가 이제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만은 네.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있죠. 있을 네. 겁니다. 있을 건데 항상 그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고령자분들의 어떤 산모작 시대, 그다음 그 직업을 찾아 나서는 이 50대, 60대 중장년층 분들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뭐 비단 지금 올해가 뭐 처음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아니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그만큼 이제 역삼각형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네. 건데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게 그 같이 그 컨플릭트 맞부딪히는 게 젊은 세대층과의 어떤 일자리 갈등 문제입니다. 그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고 직업을 가지게 하는 건 좋은데 네. 결국 그 직업이 젊은 그 이제 20대 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 직업은 혹시 아닌가. 그래서 그 일자리 하나를 두고 세대 간의 갈등을 맞이하는 네. 이런 세상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이제 부각되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신규 일자리나 이런 거는 젊은 층에게 양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분들이 이제 신입 사원이라든가 이렇게 채용이 되어지면 네. 고령자 분들은 그나마 이제 좀 질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하향 취업하는 이런 케이스가 그나마 지금 현재의 현실인데 이거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이 세대 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살려야 결국 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라고 저는 핵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 간에 누가 어느 한 세대가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세대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양보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려서 양 세대, 그러니까 고령층 세대나 젊은층 세대나 두 세대에게 모두 일자리를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세상이 우리 디지털 시대와 함께 꼭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대 갈등도 이제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령층과 또 20대 이제 청년층 모두 만족하는 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참 좋겠네요. 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좀 살려서 다시 취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좀 좋은 것 같아요, 쌤. 예, 그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은행에서 그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30대 후반에 은행을 퇴사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모작이다 이런 용어에 맞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은행 주위에서 은행을 퇴사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이제 사회에 그 은행을 버리고 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에 적응을 해서 지금 이제 사회에서 이모작이라면 이모작이 되겠죠. 예. 그 지금 이제 그 아직 1타 강사는 안 됐지만 한 3타 강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타 강사시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모델 채용 보시는 분들 다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네. 곧 2.5타로 올라가겠습니다. 1타 강사인 걸로. 제 마음속에 1타 강사신 예. 걸로. 예. 근데 우리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이 사회생활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은행을 그만두시고 나오시는 40대 후반, 50대 분들을 저도 이제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저분들의 좀 역량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이식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는 전반에 있어가지고 네. 그만큼 살아왔던 그 경험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좀 교훈적으로 이식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항상 만들어보려고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전 지금도 은행을 그만두신 40대, 50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 선배님도 있고 후배님도 있고 예. 그래서 항상 저랑 좀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좋은 일을 좀 해보시죠 하는 이런 예. 일들을 하고 있으니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인생 삼모작을 살짝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예 예. 정말 예. 이 비장한 이 저 약간 도원결이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와 함께 뜻을 같이 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오늘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같이 예. 하시는 분들. 아, 딱 그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 예. 이거 안 잡으면은 이 동화줄인데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예. 노하우를 살리면서 재취업을 하면은 그만큼 좋은 케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단짠 취업 뉴스, 오늘은 뱅쌤, 류수환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뱅쌤 나오셨으니까 우리 금융 분야, 은행 관련 이슈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 보겠습니다. 왜 대구은행만 시중은행 전환, 과점 깨기 실효성 의문이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국적 점포망을 갖춘 지방은행에게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인가받으려면 자본금과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은행업 제8조를 보면 금융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천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금액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배구조 조건이었는데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DGB 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OK저축은행이 DGB 금융지주의 지분을 각각 9.92%, 8% 보유하고 있어 은행법상 시중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실익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시중은행의 벽을 깨기 위해서 수도권 등으로 영업망을 확대한다고 해도 시중은행과의 체급 차이로 인해서 영업망을 넓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대구은행의 국내 지점은 147개로 국민, 신한, 하나, 국민이 776개, 신한이 620개, 하나가 542개, 우리은행이 674개예요.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과점체제를 뒤흔들 만한 뚜렷한 지원책이 있지 않은 이상 새로운 매기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가 지금 나오는 게 일단 규모 면에서 엄청 다르고요. 자본금도 엄청 다르고 지배구조도 다른 것 같은데 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우리 참 중요한 기사인데 은행권, 금융권에서는. 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가 크게 규제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예. 지분 규제라고 하는 게 있고 자본 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MC님 읽어주신 것처럼 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자본 규제를 먼저 보면 네. 시중은행은 자본금이 천억 원이 있어야 설립을 할 수가 있고 네. 지방은행은 자본금이 250억 원이 있으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은행업 관행에 따른 이거를 규제를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지방은행은 6대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대구, 경남, 부산, 제주, 광주, 전북까지.
6대 지방은행이 있는데 이 중에 6개 은행이 다 자본금은 1,000억 원이 다 넘습니다. 어, 그래요? 규모가 꽤나 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죠. 예. 시중은행 다 전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본규제는 다 적합한 상태입니다. 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데. 근데 지분규제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있는데 네. 지분규제는 뭐냐면 그 은산분리라고 하는 규제가 있어서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의 입김이 그 은행 금융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규제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은산분리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4%고요.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와, 10%가 넘게 넘어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남은행하고 부산은행이 부산의 롯데그룹사에서 네. 롯데에서 그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BNK 금융 지주 지분을 한 1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 그러면 자본 규제는 맞췄는데 네. 이 지분 규제를 맞추려 그러면 롯데에서 지분을 8% 이상 빠져나가야 됩니다. 아, 이거 꽤나 큰 돈이겠는데. 그래서 롯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8%를 왜 철수를 해? 그냥 네. 부산은행이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은 이제 시중은행이 못 되는 거죠. 네. 그냥 계속 지방은행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전북은행, 그 광주은행을 가지고 있는 이 JB금융지주를 삼양사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또 1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7% 정도 차이가 또, 나네요. 예, 또 이제 7% 정도를 빼줘야 그 이제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기준에 부합한 은행이 대구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대구은행이 혼자 예.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예. 기사가 나온 거였군요. 예. 제주은행도 가능은 한데 제주은행은 예.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전국의 지점이 31개밖에 안 됩니다. 이 새마을금고와 비교하면 예. 엄청 작은 규모인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전부 다 대구은행만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대구은행만 이 지분규제, 자본규제 이 두 개를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네.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대구은행만 있고 대구은행은 실제로 2023년 하반기, 올해 네. 하반기에 우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해보겠다라고 예. 하는 이런 발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와, 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되면 시중은행의 과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던데 예. 실제로 이 경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이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그렇죠. 다섯 가지 은행이 좀 꽉 잡고 있잖아요. 예. 농협까지. 이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든 건데요. 이거는 네. 좀 이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갈려서 과점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어떤 기업의 개수를 가지고 정의를 내릴 거냐 예. 삼성이나 LG처럼 말이죠 예. 아니면 어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가지고 과점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의견이 좀 갈리는데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봤자 네. 저는 살짝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과점체제가 깨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 현재도 은행들은 얼마든지 경쟁체제에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과점 깨기의 실효성은 저는 살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얼마든지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실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본인만의 논리 이런 거는 좀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읽고 같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짠 취업 뉴스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